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 2022년 올해 20년 차 노무사입니다.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그래서 20년 차라는 선입견을 좀 없애기 위해서 책도 좀 많이 쓰고 또 블로그 활동도 하고 또 무료 상담 활동도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 차에 선입견한 건 어떤 걸 말씀하신 거예요? 좀 20년 차 정도 하면 왠지 좀 게으르고 옛날 지식 가지고 계속 울고 먹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사람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책도 좀 많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20년 차시면은 1년에 100건만 상담하셨어도 2,000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 1년에 더 100건은 하시죠.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러면은 거의 한 만 건 하셨나요? 1만 건? 저는 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와, 어마어마하신데요? 그래서 상담을 좀 많이 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혼 전문 변호사, 뭐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렇게 분야가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노무사들도 그런가요? 약간 있습니다. 노무사들은 전문 분야 어떻게 나뉘나요? 그러면? 노무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재 전문을 좀 많이, 산재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좀더 다른 분야보다는 전문성이 좀 있고,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죠. 산재 쪽. 어떤 분야들이 있어요? 이제 되게 노무사님들이 많이 하는 게 산재 쪽 특화하시는 분들이 있고, 부당해고만 또 하시는 분들도 부당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소액체납금이나 임금체불 쪽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지원금만 전문으로 하시는 노무사님도 있고, 어떤 노무사님들은 또 기업 자문만 하시는 노무사님들,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다좀 약간 분화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노무사님은 왜 산재 쪽으로 하신 거예요? 뭐 제가 처음에 뭐그 목표를 두고 그렇게 했다기보다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산재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개도 시켜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일이 몰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재 쪽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문성도 쌓이고 경력도 그렇죠. 많이 쌓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하게 됐죠. 이게 이제 노무사라고 하면은 이제 양쪽이 있잖아요. 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 쪽이 있고 이제 근로자 쪽이 그렇죠. 있고. 약간 뭐제 편견일 수 있습니다만 뭔가 그 근로자 쪽에서 일하는 노무사는 정의롭고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고 사업주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노무사분들은 약간 이제 뭔가 근로자들을 괴롭히고 뭔가 이런 쪽이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가요, 현실은? 저는 뭐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위임하는 쪽에서 이제 주로 서서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해요. 뭐냐면 어느 쪽에 내가 수임을 하든 간에 좀 지나치지 않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과하게 상대방을 몰아간다든가, 이렇게 하진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뭐 보통 사업주 편을 쓰셨으니까 네. 사업주 쪽에서 산재를 의뢰한다는 거는 뭐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대개 구체적으로. 이제 산재는 근로자 측에서 많이 의뢰를 하는데요. 회사 측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근로자가 다쳤어요. 아니면 뭐 사망을 했다든가. 그러면 제가 도와주고 싶은 사업주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좀잘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유족이 좀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있고, 두 번째 의뢰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 산재뿐만 아니라, 산재 끝나고 나서 이제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농사를 수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상해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사업주 편의 노무사하고 근로자 편의 노무사 이제 협상을 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회사 측 노무사가 됐는데 그쪽 상대편의 이제 근로자 노무사가 승인이 됐다고 하면, 그쪽 노무사님하고 뭐 물론 쟁점이 된다든가 아니면 논란이 있는 것들은 서로 좀 대화를 해서 푸는 경우도 있겠죠. 양측의 노무사 나온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보통은 한 명이 다 하나요? 대부분 그 산재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근로자 측 노무사가 수임되는 경우가 많죠. 근로자 측에서? 회사 측은 대부분 이제 자문 노무사가 있으니까 자문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형태 정도로 해서 참고해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요. 이제 근로자가 이제 뭐 산재 관련해서 노무사를 선임하면은 뭐 요구사항이 있을 거 같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자문 노무사가 이거 검토해서
뭐 그렇게 치우치지 않으면은 뭐 사업주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그렇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형태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책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일단은 그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궁금해하는 상담은 어떤 걸 많이 해요?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상담은 네. 그거예요.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는데 네. 어떻게 내보내야 되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사장인데 어떤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럼 뭐 여기까지만 일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죠. 요새는 네. 그러면 이제 해고에 해당되니까 네.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니까 네. 아무리 사업주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근로자한테 갑자기 뭐 그만두라고 하면 네. 문제가 커지죠.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사업주가 이제 해고를 했다고 치면. 네,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선 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그 근로자가 이기면 네. 사업주가 진다 그러면 네. 그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다 줘야 되고 또 근로자가 원하는 복직도 시켜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일도 못 시킨 기간에 임금도 다 줘야 되고 또 그 일 못하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근로자를 다시 또 복직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네.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노무사님이 만약에 그런 의뢰를 받았다고 하면은 어떤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사업주들한테? 만약에 사업주가 내가 이제 근로자를 좀 내보내고 싶다. 네. 좀 문제가 좀 있으니까 내보낸다고 하죠. 그렇죠. 뭐 하지. 지각을 잦는다든지 뭐 그렇죠. 일을 잘 한다거나 네. 네. 뭐 일을 잘하는 근로자를 내보내지는 그렇죠.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네. 취업규칙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되는지 좀 검토를 한 다음에 네네. 그런 게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면 네.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도록 저희가 조언도 해드리고 자문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정당한 절차를 다 그렇죠. 거치도록 조언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이게 노동법에서는 네.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때 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게 네. 부당 해고가 해고나 부당 징계가 돼요. 그래서 그 절차를 잘 거치셔야 되고 네. 또 해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서면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서면 통지를 안 하면 그건 그냥 정말 해고할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당 네. 해고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장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이 근로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러면 네. 대뜸 그냥 그 자리에서 그만두라고 해요. 그렇죠. 대부분 네, 그렇겠죠. 그러면 그리고서 이제 근로자가 가서 문제 되면 다 100%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차단해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서류로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어떤 틀이나 양식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 있죠. 서면 통지도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그거를 네. 서면 통지를 해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고 징계 절차도 네.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네. 그러면 출석 통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로자한테. 네, 그렇죠. 그러면 출석 통지를 네. 할 때 어떤 징계 사유가 뭐고, 네. 근거 규정이 뭐고, 네. 뭐 징계 날짜, 징계 위원회 개최 일은 언제고, 뭐 이런 네. 것들이 그 출석 통지서에 명시가 돼서 그걸 보내줘야죠. 왜냐하면 근로자가 자기가 출석 통지를 받고서 네. 그거를 소명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류상의 내용들이 좀 네.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시간도 꽤 걸리겠네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건 취업규칙의 네. 이제 날짜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혹시 이제 상담을 그동안 했던 사례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세요? 그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뭐냐면 네. 그 상담하시는 분이 왔는데 이제 상담을 네.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쪽이었어요? 상담 이제 상담은 임금 체불 쪽이었어요. 아, 예. 뭐 그러니까 사업주? 퇴직금, 아니, 근로자. 아, 근로자. 근로자 측에서 이제, 네. 퇴직금 못 받았다고 오셔서 상담을 네. 하는 거였었는데, 네. 그분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 산재 예전에 자기 그, 이제 뭐 형님이 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네.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어요. 오. 네. 근데 이제 오래전 일이죠. 네, 네. 제가 기억하기로 한 7년, 8년 됐던 것 같은데, 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사업주가 네. 아 이거 우리는 산재보험 안 들었다 네. 라고 하니까 네. 이 이제 동생도 그렇고 유가족분도 그렇고 잘 모르는 거죠. 산재보험이 그쵸.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산재가 안 될 것이다 그쵸, 예, 라고 그쵸. 생각을 일반인들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형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다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도 그냥 지나온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산재보험을 가입을 안 했어도 네. 산재 처리가 되거든요. 아, 돼요? 네. 오, 아, 그 일반적인 보험은 다 그렇죠. 가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산재보험은 이제 국가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험이고 또 네. 법에서 강제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입을 안 한 건 사업주 책임이니까 네, 네. 이 가입을 안 했다 해서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니까 아. 이거는 무조건 산재보험을 가입 했든 안 했든 사업주가 네. 무조건 산재 보상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근로자는 무조건 혜택을 본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네. 지금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겠죠. 예. 근데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네. 그분들도 당연히 몰랐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형이 근무하다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보상을 하면 못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시효가 벌써 지났잖아요. 시효 몇 년이에요? 되게 이제 사망 같은 경우는 산재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네. 5년 지금 현재 아, 5년. 5년이거든요. 네. 근데 5년도 지났으니까. 산재 인정을 이제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뭐 이런 거라든가 네. 또 하나는 비슷한 사례인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임금 체불로 상담 오신 분인데 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한 짝이 없으세요. 네. 이렇게 잘려있어요. 그래서 네.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가 아, 다친 거예요. 네. 근데 그분도 사업주가 산재보험 안 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네. 그냥 지나온 거죠. 그래서 장애도 시효가 5년인데 네. 그분도 그거 못 받고 지금까지 그냥 왔던 거죠. 구제를 못 받아요? 지금 이제 시효가 다 지나버렸으니까.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네. 산재 쪽은 구제받기 어렵죠. 시효가 다 지났으니까.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제, 물론, 네. 그 소멸시효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네. 이걸 가지고 사업주를 상대로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아. 할 수는 있겠죠. 민사소송은. 근데 이게 소멸시효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산재는 어차피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거죠. 아. 그런 거 했을 때, 네. 좀 제 기억에 남기도 하고, 네. 또 가장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아 이제 몰라서 이게 진짜 못 받는 경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 참. 그럼 만약에 그러면은 뭐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이게 뭐 보상 금액이 그러면은 근로자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로자마다 다르다는 거는 뭐냐면 네. 근로자가 그 사망 당시에 받았던 임금을 가지고 보상금을 산정을 해요. 그래서 임금이 높으면 높고 네. 임금이 낮으면 낮죠. 뭐 하는 일이 상관없이요? 그렇죠. 아. 그 당시에 받았던 임금 가지고 보상액을 그럼 이게 몇 개월치를 주는 건가요? 몇 개월치가 아니라 네. 이제 두 가지로도 좀 놓고 보면은 네. 이제 만약에 사망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네. 산재 보상금은 되게 유족이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부인이 있다. 배우자. 네. 그쵸, 요새는 남녀 상관없어요. 네. 배우자가 돌아가셨다 한쪽이 그러면 배우자는 무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이요? 네, 죽을 때까지. 오. 그 굉장히 큰 그렇죠. 엄청 큰 거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30대 후반에 남성이 죽었어요. 네. 그러면 배우자가 30대 후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30대 후반의 여성이 네. 배우자가 네.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금이 네. 매년 물가상승률 2~3%가 반영이 돼요. 아.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오. 올라가서 그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아, 그러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면 약간, 그냥 농무사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소멸시효가 짧은 거 아닙니까, 이게? 소멸시효가 네. 그나마 늘어난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원래 3년이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3년이었는데 야. 그게 불과 한 네. 2~3년 전에 늘어난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네. 2019년인가 이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됐어요? 네, 그럼 이게 그러면은 그 사망일로부터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병원에 있다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직지 아니어도 사망일. 사망일로부터. 네, 사망일. 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제 뭐 사고를 당했으면은 사업자 와가지고 아 우리는 산재를 안 들었다. 그 말만 듣고 아, 안 들었으니까 못 받겠네 하고 끝. 난다는 거죠? 아니면 뭐 소정의 뭐 사업주가 조금 뭐 그렇죠. 고생 정도 끝나거나 조금 주고서 네. 이제 산재보험 우리 안 들었으니까 네. 우리가 요 정도 보상하고 할 테니까 좀 끝내자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것도 그냥 감지덕지하고 받고 끝내는 경우가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그 산재를 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생겨서 청구가 들어갔어요. 네. 그 사업주들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산재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고 사업을 하라는데 안 하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산재 보험금이 보험급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금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의 50%를 사업주한테 급여 증정으로 징수를 해요. 아
그런데 만약에 그 회사가 그걸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조그만 예를 들어서 피자집에서 산재보험 가입 안 하고 하다가 사고 났어요. 그렇죠. 사람이 죽었어. 네. 근데 1억 5천이 나와요. 네. 그러면 7,500만 원을 급여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피자집 사장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네.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네. 처음에는 그 50% 무조건 내게 했어요. 네. 그러다 법을 또 개정한 게 어떻게 개정했냐면 네. 이 사장님이 3년간 내야 될 산재 뭐 3년이 아니라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전부터 사업을 하다 사고 났다라면 이 한 달치에 내야 될 산재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거의 5배를 넘지 못해요. 아, 얼마 그래요? 안 돼요.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택일이라기보다 적은 걸 택하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그쵸. 급여 증세금 50% 범위 내에서 네. 납부해야 될 보험료 5배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 그러니까 결국은 사장님한테 부담을 엄청나게 줄여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씩 내야 된다면 50만 원까지만 내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산재보험 안 들었다고 너무 산재 쪽을 또 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네. 그죠? 왜냐하면 5배만 내면 그쵸.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나도 그쵸.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네.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굳이 네.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은 그 사장님들이, 사업주분들이 일부러 이제 그런 불이익을 우려해서 의도적으로 숨기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의도적으로 숨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은 실제,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숨기신 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있어요. 의도적으로 숨길 필요는 없다. 아, 왜냐하면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크게 불이익을 주진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